주시는 예스타프 하계캠프의 입소식 소개를 맡은 방송 MC 쇼스타과 정민규입니다. 네, 함께 사회 진행을 맡은 방송 MC 쇼스타과 권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보다는 실력이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네, 스티브 제 유닛의 전 디자이너 유닛이라고 하고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호텔 다니고 있는 게 멋있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캔버스백 메고 결혼식장 간다거나 사람들 만나러 가는 게 하나도 창피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더 스타일리시한 생각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저희가 직접 그린 그림이나 이런 디자인들을 엮어서 결국에 카프리 벽에다가 이거를 프린트해서 입혀서 실제로 전시도 하고 이제 작업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너무나 잘하고 계신 한국 디자이너들이 많아서 굉장히 한국 패션, 코리아 패션, K패션이라는 단어가 생긴 정도로 되게 위상이 높아졌거든요. 사실 저는 약간 그림은 개성 있는 그림이 더 좋지 막 너무 매끈하게 잘 그려진 그림은 또 매력이 없더라고요. 깨끗한 종이 그린 그림보다 그 밑에 은은하게 그 맵이 배어나와서 훨씬 더 멋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꿈을 잊지 않고 또 우리나라가 그런 디자인 나라가 되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큰 한 명 한 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저는 런던 프라이드 패션스쿨이라는 스타일링 팀을 운영하는 대표이고요. 학교들이 공부들을 마친 선배들이 실제로 와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처음으로 이제 우리 회사에 입사한 친구가 현재 오렌지 캐러멜, 오렌지 캐러멜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반바지 기장, 가슴 골이 보이면 안 되고, 배꼽이 나오면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타투가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배꼽, 배는 들어있는 괜나 배꼽이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자 가수들이 대부분 다 하이웨이스트 반바지를 입고 요기를 해놓고 있죠, 요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순수하게 빨간다는 느낌에서 빨개요라고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스타일리스트로서 이제 스타일링 비주얼 쪽을 담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곡에 충실해야 되고 안무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웃기다라는 느낌을 주는 컨셉 나오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모험이었고 그 당시 의상 자체가 막 왕미분을 머리에 달고 나왔잖아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고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막 큰 리본 달고 다니는 여자다. 잡지도 많이 많이 보시고 뭐 패션쇼 같은 것도 찾아서 보시고 즐기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패션 피플들은 저절로 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디자이너 유니피입니다.
여러분 캠프 잘 즐기고 계셨나요?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소 생각했던 디자이너의 세계에 대해서도 많이 보고 또 경험해봐서 또 좋은 생각 많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네요.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정보윤입니다. 우리 스타일 캠프에 참가한 우리 학생 여러분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이 스타일 캠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겨울에도 스타일 캠프가 있거든요. 그때 또 만나 뵙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동 글로벌 교양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예린이고요. 작년에도 참가했었는데 올해도 참가하고 또 상장까지 받게 돼서 정말 좋고요.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또 오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대성고등학교 2학년 신민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캠프에 와서 처음 해본 것도 많고 몰랐던 것도 많이 배워서 재밌었고 보람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참가하고 싶습니다.